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4월 6일 KBS 7시 뉴스 강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지사들이 오늘 인수위에서 대선 이후 처음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지역균형발전 약속 이행을 강조했고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당선인과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만났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지역 균형발전 이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균형발전은 발전의 속도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던 간에 같은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과감히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접경 지역인 강원도의 특성을 살리고 낙후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도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이제 강원도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또 보편성을 같이 가질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꼭 이뤄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강원도는 윤 당선인의 강원 공약에 대한 국정과제 반영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강원경제특별자치도와 강원형 교통망 구축, 신성장 산업육성, 폐광지 경제 활성화, 탄소중립특구 조성 등 7개 공약, 40개 사업의 국정과제 반영을 인수위원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의 단계적 로드맵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달 재원 방안들 이런 것들 좀 인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원연구원이 분석한 역대 대통령의 평균 공약 이행률은 31.6%. 윤석열 새 정부의 강원도 현안을 반영시키기 위해선 보다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